제가 그랬을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떴다. 안녕하세요. 안녕했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자, 제 생일 파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12시에 딱 멤버들이랑 같이 제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12시 땡 하자마자 댄스방에 있는 시계에 같이 사진 찍고 제가 생일 때 꼭 해보고 싶었던 소원이 있었거든요. 뭔지 아시나요?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퇴근 전에 멤버들한테 여러분 제가 꼭 생일 때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멤버들이 뭔데? 이래가지고 제가 생일로 생일 때 꼭 제 생일 기념 단체 사진을 찍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멤버들한테 얘기했는데 멤버들 영상 흔쾌히 받아줬어요. 그래서 어제 엄청 많이 사진 찍었어요.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내 생일이야! 아,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 생일을 기념해서 제 2022년 동안 있었던 제 베이 네 2022년 배진소 월드컵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16명의 베이를 보고 제가 더 마음에 들었던 베이에게 투표를 해볼게요. 어때요? 괜찮죠? 재밌겠죠? 여러분 재밌겠죠? 저는 아직 엔트워프 자켓 베이랑 키스 베이밖에 모르고요. 어떤 베이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재밌겠죠? 해볼게요. 연말 베이의 배진솔 연말 결산 월드컵입니다. 자, 엔트오프 자켓 베이 그리고 키스 베이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좋으세요? 저는 근데 엔트오프 자켓 베이 이때 제가 노란색 옷을 입었잖아요. 제가 노란색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노란색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이때 노란 색깔 섀도우랑 흰 색깔 아이라이너를 아이라인을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엔트워프 자켓 베이를 되게 좋아해요. 요 착장. 그리고 키스 베이는 키스 베이도 좋아요. 하지만 엔트워프 자켓 베이도 좋아요. 그래서 엔트워프 자켓 베이 했을 때 되게 신났었기 때문에 엔트워프 자켓 베이를 하겠습니다. 그쵸? 옐로걸. 저 옐로걸 못 있죠? 저는 옐로걸 할 거예요. 두꺼비. 꽃놀이. 꽃놀이 베이랑 두꺼비 베이. 여러분은 뭐가 좋으세요? 두꺼비가 좋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꺼비 옷 입었을 때 되게 좋았어요. 뭔가 두꺼비 베일을 입었을 때, 두꺼비 옷을 입었을 때 약간 좀 평소에 없었던 자신감이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두꺼비를 입었을 때. 뭔가 평소에 펼치지 못했던 끼를 다 보여드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두꺼비 베일 좋아요. 이 꽃놀이 베일! 제가 꽃놀이 갔을 때 제가 그거거든요. 이때 꽃놀이를 규진이랑 갔었는데 이거 어떻게 갔었냐면요. 그때 이제 메이저님이랑 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이제 꽃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막 와 규진아 꽃 폈다 이러면서 이렇게 있다가 메이저님 저희 꽃놀이 가는 거 어때요? 꽃놀이 컨텐츠 이랬는데 메이저님이 꽃놀이 컨텐츠? 이러다가 잠시 기다려봐 이러고 잠시만 했다가 지금 승낙했거든? 꽃놀이 갈 거야 이래가지고 꽃놀이 컨텐츠를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규진이랑 같이 꽃놀이 컨텐츠로 공원에 가서 컨텐츠를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꺼비 베이 좋아해요.
여러분은 뭐가 더 좋으세요? 맑은 눈에 베이랑 풀 도입 베이.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더 좋으세요? 네, 제가 이거 쿨을 할 때, 쿨 녹음을 할 때 처음에 파트 받았을 때 제가 처음으로 첫 파트 도입을 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걱정을 많이 해서 그만큼 약간 열심히 연습해서 녹음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많은 팬분들께서 좋아해 주셔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맑은 눈의 베이는 맑은 눈의 베이는 저도 좋아요. 맑은 눈의 베이? 저 이때 노란색 옷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노란색 셔츠 입었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었는데 근데 그래서 약간 풀 도입 베이랑 맑은 눈의 베이 중에 못 고르겠어요. 뭐가 더 좋으세요? 근데 이 맑은 눈의 베이 요 영상, 요 노란 색깔 셔츠를 입었던 요 영상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이 영상이 많은 이 영상을 되게 많은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이 영상으로 주변 분들도 많이 알아봐 주셔서 저는 맑은 눈의 베이로 하겠습니다. 와이투케이 베이랑 끼고 있는 베이? 끼 부리는 베이 이거는 완전 그거잖아. 인간극장 때 나왔던 베이인데. 근데 이때 끼 부리는 베이는 뭔가 좀 더 지금의 저보다 좀 더 신인의 페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Y2K는 Y2K도 좋은데. 저 약간 이렇게 헤드셋 끼는 헤드셋 끼고 찍는 거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좋지만 저는 끼 부리는 베이 할래요. 어떠세요? 끼 부리는 베이? 좋아요. 탱크 베이랑 허리 짱 얇은 베이. 나 허리 짱 얇은 베이. 그리고 양갈래 베이랑 연말 베이. 저는 네, 양갈래 베이랑 연말 베이가 있는데요. 앤서분들은 뭐가 더 좋으세요? 연말 베이. 이거는 연말 의상이었어요. 마마 202 마마 어워즈 연말 의상, 연말 무대? 그 레드카펫 의상이었어요. 그쵸? 맞죠? 이때 되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진을 많이 못 찍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여기 예쁘게 이 녀석들이 분리되어 있죠? 근데 제가 이때 단발이었었거든요? 양갈래 베이 때? 요 때? 이때가 시카고 케이콘 갔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이때 당시에 소원이 양갈래를 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면 양갈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양갈래 진짜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양갈래를 하고 포토북을 찍었어서 저는 이때 잊지 못해요. 저 이때 진짜 기뻤거든요. 제 인생에서 제일 기쁜 날이었어요. 진짜로 저 이때 너무 행복했어요. 양갈래 처음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양갈래 베이. 전 포토북 사진도 다 좋아해요. 포토북 사진 중에서 그 유나랑 저랑 같이 이렇게 얼굴 맞대고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진 제일 좋아합니다. 뭐가 좋으세요? 양갈래 베이 좋으세요? 못 고르겠다고요? 저도 근데 못 고를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고양이도 있으니까 양갈래 베이로 할래요. 전 고양이 좋아요.
베이. 둘 다 헝그크 베이긴 한데 저는 요 글리터가 박힌 의상을 정말 좋아해요. 요거 요 원피스가 핏이 되게 예쁘거든요. 여기 잔든 베이 아세요? 잔든 솔 좋으시죠? 오케이 잔든 베 오케이. 상반기 결산 베이. 연과일의 미로가 보이는 베이. 연과일의 미로가 보이는 베이입니다. 짠. 연과일의 미로가 보이는 베이는 첫 주간화 직캠이었어요. 이게 아마 처음을 찍었던 직캠이었는데. 그리고 이건 상반기 결산 베이. 그래서 이 상반기 결산 베이 되게 좋아요. 저희 때 IC 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 연말 연과 1호에 보이는 베이보다 상반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연과 1의 미로가 보여 파트를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고민이 되네요. 맞아요, 주간화 때예요. IC 때랑 뭐가 좋으세요? 1? 상반기 결산 베이? 맞아요 여러분, 저 얼굴에 스티커 붙였어요. 보이세요? 보이나? 저 얼굴에 스티커 되게 꽃으로 예쁘게 붙였거든요? 근데 화면에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화면 카메라가 멀어가지고. 어쨌든 상반기 결산 베이로 하겠습니다. 오! 이제 8강이에요. 끼부리는 베이랑 양갈래 베이. 끼부리는 베이랑 양갈래 베이. 그래서 셀카 꼭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케이크 옆으로 해드릴게요. 짜잔. 저 그리고 오늘 반묶음도 하고 리본도 했어요. 저 오늘 생일이라서 하고 싶은 거 다. 1? 아 근데 이 양갈래 베이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끼 부리는 베이도 좋긴 해요. 끼 좀 부리면 안 되나? 그래서 이때 양갈래 베이 했을 때 진짜 약간 세상을 날아갈 것 같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양갈래 베이 했을 때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양갈래 베이 할 겁니다. 이때 너무 좋았어요. 이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둘 다 제가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뭐가 좋으세요? 맑은 눈의 베이랑 허리 짱 얇은 베이. 저 이거 이 영상 두 개 다 재밌었어요. 제가 허리 짱 얇은데 이거는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딱 그 상황에서 하니까 약간 좀 하늘을 날고 싶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맑은 눈? 허리 짱 얇은 베이? 손에 공상 이렇게 드릴게요.
하겠습니다.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하지만 맑은 눈에 베일로 하겠습니다. 엔트오프 자켓 베이랑 두꺼비 베이. 근데 저는 두꺼비 베이. 두꺼비 베이. 두꺼비 베이? 두꺼비 베이. 다 두꺼비 진소를 여쭤주시네요. 바닥 쓸고 다니는 베이는 뭐예요? 바닥 쓸고 다니는 베이가 뭐예요? 좋아요. 이 월드컵은 다이언서분들과 함께 하는 월드컵입니다. 잔든 베이랑 상반기 결산 베이. 알았어요. 두꺼비 했다고요. 두꺼비. 되게 상반기 결산 베이가 많네요. 진짜요? 잔든 베이? 전 진짜 모르겠어요. 전 둘 다 저는 이 월드컵 나오는 게 다 되게 소중한 기억들인데 그래서 뭔가 하나를 고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이때마다 이때 기억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제 잔든 베이 됐고요. 자, 잔든 베이랑 두꺼비 베이 중에 자, 이제 4강이에요, 여러분. 4강. 이제부터 이제 막상 막하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정말 시작이에요. 자, 두꺼비 베이 대 잔든 베이. 여러분들의 생각은? 전 두꺼비 베이. 진짜 귀여운데. 너무 표정이 좀 건방진 것 같아요. 잔든 베이는 귀엽잖아요. 두꺼비 베이는 그때 좀 거만함이 좀 있었다고 할까나? 그래서 저는 두꺼비 베이나 잔든 베이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두꺼비가 좋으세요? 그렇다면 두꺼비지! 전 사실 두꺼비 더 좋아요. 양갈래 베이랑 맑은 눈의 베이. 저는 양갈래 베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 노란색 옷을 입었던 이날도 너무 좋아요. 이 영상, 이 노란 색깔 셔츠 입었던 영상은 저희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저는 맑은 눈의 베이. 왜냐면 제가 오늘 생일이니까요. 맑은 결승전이네요. 아, 결승전이다. 결승전이에요, 여러분. 자, 결승전이에요. 자, 여러분, 결승전이 다가왔습니다. 네, 맑은 눈의 베이 대 두꺼비 베이. 자, 두꺼비 베이가 여기까지 올라올 줄 몰랐어요. 자, 두꺼비 베이랑 맑은 눈의 베이. 둘 다 막상 막하인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1번이랑 2번. 자, 두꺼비랑 양갈래. 양갈래가 아니라 두꺼비랑 맑은 눈. 어떡하지?
되게 의견이 많이 갈리네요. 보면 안 되겠어. 나이브 문화 페이지 두꺼비. 어렵다. 진짜 어렵다. 어떡하지? 두꺼비, 전 이 두꺼비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맑은 눈도, 이 맑은 눈이 나온 이 영상도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순간 말하는 제가 좋다고요? 오늘은 생일 데이잖아요. 버스데이, 베이데이. 근데 의견이 진짜 많이 갈리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 두꺼비 베이를 좋아하시나요? 담력 풀려나고 그랬었는데. 근데 두꺼비 베이 때는 기억이 나는데 이 노란색 옷을 입었을 때는 제가 이날 약간 무슨 생각이었는지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뭔가 애교? 나에게 애교를? 아 모르겠다 이거 끄르르르르르던 것 같은데 이게? 팬분들께서 좋아해 주실 줄 몰랐죠. 근데 맑은 눈의 베이 이 영상을 통해서 진짜 주변 친구들도 되게 저를 많이 유튜브에서 봤다고 유튜브에서 많이 봤다고 하고 산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것 같아서 저는 맑은 눈의 베이로 하겠습니다. 오! 네, 그래서 맑은 눈의 베이가 우승이 됐어요. 한마디 남기기. 한마디 남겨볼까요? 네, 한마디 남기지 말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 남기지 않고 자, 그러면 이제 자, 하단 밑에 PPT로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잘 해볼게요. PPT가 있거든요. 자, 이걸 눌러서 요거다. 자, 슬라이드쇼. 아닌 것 같아요. 자, 요건가? 자, 됐어요. 오! 여기서 자, 좋아요. 자, 돌고 있죠? 자, 베린솔 엔믹스의 자랑. 자, 저 지금 미션 성공했어요. 잘 됐거든요. 이제, 아, 제 생일이라서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이제 12시 되자마자 많은 축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제가 엔서들에게 직접 선물을 주고 싶어서, 이건 근데 진짜예요. 엔서분들한테 선물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엔서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직접 미리 생각을 해놓고 그림을 그려서 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지금 여기서 엔서분들 댓글을 보고 실시간으로 정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 이후 엔믹스 트위터 계정에 안내된다고 하니까 트위터 꼭 확인해주세요. 자, 그러면 생일 축하 먼저 하고 갈게요. 와! 생일 축하 한번 해보고 갈게요. 여러분, 빨리 지금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오늘은 진솔데이니까요. 저 오늘 하루 종일 생일 축하 받아야 되거든요. 저 오늘 무조건 저의 생일을 마음껏 누릴 거예요.
그래서 댓글에 여러분 어, 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거니까 빨리 그림 스타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거니까 여러분 뭘 그릴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 두 장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연습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장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장만에 잘 그려야 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자, 뭘 그릴지 저에게 추천해주세요. 그럼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두꺼비 그려달라는 말이 정말 많네요. 여러분 왜 이렇게 두꺼비에 진심이세요? 파티하는 진솔이 그려달라고요? 생일 파티하는 진솔이? 지금 어때요? 지금 이 모습을 그려야 되나? 여러분 조금만 그리기 쉬운 걸로 주세요. 벌크업한 진솔이? 어? 저 인스타 사진 올라왔나요? 올라왔다! 저희 사진, 이 사진 올라왔어요. 어제 찍었던 기념 단체 사진. 어제 멤버들이랑 같이 영상으로 찍으면서 이제 영상을 제가 이렇게 세워놓고 자 여러분도 이제 쓰세요. 이제부터 이제 제가 하는 거 따라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이대3번 나눠주세요 하면 이제 멤버들 다 이대3번 나눠가지고 자 이제 반짝반짝 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해주고 그냥 멤버들 그냥 제가 한마디만 해도 척척척척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하, 이렇게 대단한 멤버들과 함께라니 너무 진짜 못 받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저 이때 약간 제 생일 소원을 이뤘어요. 제가 멤버들이랑 이런 단체 사진 찍는 게 진짜 소원이었거든요. 멤버들이 이제 막 이제 좀 뒤로 가면은 아 이제 그만하자 이러는데 또 마지막 한 번만 하면 아 이러면서 또 다 해주니까 너무 그걸 영상으로 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어제 그래서 생일에 딱 생일 12시가 되고 나서 멤버들과 같이 사진도 찍어서 아주 생일의 스타트를 멋지게 끊었습니다. 멤버들한테 뽀뽀 안 받냐고요? 저는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서로 뽀뽀해주잖아요. 지우 빼고? 뭐 그리지? 뭐 그릴까요? 여러분
멤버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베일을 그리고 싶은 멤버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그걸 그리고 싶은데 이거를 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려보겠습니다. 어때요? 멤버들과 생일 파티하는 베이? 1시까지 끝내야 해서 조금 간단한 걸로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간단한 걸 추천해주세요. 일단 그러면 제가 엔서들이랑 생일파티 하는 걸 그려볼게요. 자,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 그려볼게요. 기대되시죠?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볼게요. 준비되셨죠? 연필? 크지 않습니다. 앞에다 들어가겠어요. 연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필 쓰기 잘한 것 같아요. 짠. 일단 저기 풍선을 먼저 그려줍니다. 자, 뭔가 저 풍선이 그리고 싶었어요. 이거 엔서들과 저와 함께 생일 파티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엔서분들을 제 캐릭터로 그려드릴게요. 제가 항상 이제 한 해의 끝을 알리는 날이었거든요, 제 생일이. 그래서 제가 저번에 생일을 멤버들이랑 같이 맞이했을 때가 또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 생일, 그날 생일 때 제 생일 때 이제 숙소에만 있어야 했어서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멤버들이 혜연이 어머니 표 미역국을 혜연이가 줬어요. 그리고 규진이도 두부면 파스타 만들어줘서 아침부터 이제 멤버들 해준 식사로 밥을 먹었습니다. 먹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 근데 연필이 있는데 지우기가 없다. 네. 그래서 생일을 맞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벌써 1년이 지났다. 여러분, 저 이제 그리고 이제 데뷔한 지 1주년 돼요. 시간 참 빠르죠. 시간 짱 빨라. 감사합니다. 짠. 조금 집중할 거냐? 일단 지금 제 얼굴 그리고 있어요. 일단 저를 제가 오늘 생일 주인공이니까 아니죠. 하지만 엔서도 제 생일은 엔서 생일이니까 엔서도 같이 생일이잖아요. 엔서 생일 축하드려요.
은서 씨 생일 축하드려요. 은서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앞으로도 아프지 마시고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오늘 생일이니까 친구들이랑 가족분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뭐 하셨어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저 약간 제가 사실 제 한정 그 이모 그 한정 캐릭터만 잘 그리지 나머지는 약간 잘 그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잘 그리지 못합니다. 보여드리지 못해요. 나중에 짜라고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어쨌든 밤묶음 했으니까 오늘 밤묶음 그릴 거예요. 지금 제 얼굴 그리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겠죠 지금? 짠 리본. 리본이다. 어머. 자 리본 그리고 자 진수아 자 상체를 들어. 옷을 그려야 한다고. 들지 않는군요. 저기 저 여기에 있는 베이가 너무 느려요. 저도 사랑해요. 아 들었다 들었다. 짜잔. 빨리 그려야 해. 괜찮아요. 빨리 그립니다, 여러분. 자, 기다리지 마. 아니, 기다릴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나 좀 잘 그린 것 같은데? 우와. 다 됐어요? 자, 이제 제 몸을 그렸고요. 이제 테이블을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테이블에서 자 이렇게 자 테이블 그렸습니다. 자, 보이시죠? 보고 계시죠? 테이블이에요. 보고 계시죠? 테이블 그렸고요. 테이블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랜서분들 드리는 건데 좀 제 정성을 담아서 드려야 되죠. 짠 보이시죠? 짠. 그리고 이제 뭐랄 거냐면요 이제 함께 생일을 맞이하고 있는 앤서들을 그릴 거예요. 왜냐면 앤서 생일이니까요. 자 앤서들도 앤서들 짱 귀엽게 그려드릴게요. 앤서가 막 꺄! 하고 있어요.
좋아요. 엔서들은 제가 귀엽게 그려드릴게요. 귀엽게 그려드릴게요. 아,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귀엽게 제가 그려드릴게요. 어떤 포즈로 그려드릴까요? 엔서분들 어떤 포즈를 좋아하세요? 어떤, 보통 생일을 맞이하실 때 어떤 포즈로 생일을 맞이하세요? 저 이제 뭐 성인, 저 이제 성인이에요, 여러분. 아기 락스타 포즈요? 오케이. 저도 거짓말 같아요. 왜 이렇게 약간 성인이 되는 게 실감이 안 나지? 귀여운 그림 그리고 있거든요. 좋아요. 자, 됐어요. 이제 대충 스케치는 끝났고 이제 그려볼게요. 아주 중요한 작업이에요. 네!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그려볼게요. 일단 얼굴부터. 네, 남색이네요. 검정색. 검정색으로. 근데 내 생일. 여러분 생일 때 꼭 하시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항상 생일은 뭔가 되게 특별한 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날이니까 엄청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항상 막상 생일이 되면은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항상 허무한, 이제 끝나갈 때쯤엔 허무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허무한 느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엄청 생일인 거를 티를 내고 엄청난 일인 것처럼 주변 친구들에게 내 생일이야! 하면서. 여러분들은요? 근데 제가 엄청 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생일인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다니는데 그 아이인 친구가 저한테 되게 생일 축하받는 게 부끄러워서 생일인 걸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1시까지 주작품 가능하냐고요? 1시까지 두 개를 그리진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약간 너무 빠르게 대충 그리고 싶진 않아서 제가 일단 한 작품은 1시까지 끝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작품은 제가 직접 생각해서 앤서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1시까지 이거를 이 그림을 끝내는 걸 목표로 해볼게요. 너무 귀엽다. 락스타 포즈도 했어요. 만약에 끝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제가 꼭 다 완성시켜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앤서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색칠하고 있어요. 일단 앤서분들이랑 저는 다 그렸고요. 이제 저기 풍선을 들어볼게요. 그 너무 뭔가 앤서분들도 같이 생일이니까 베일을 적지 않고 데이만 피버스 데이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밑그림을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우다가 종이 찢어진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되게 조심해서 하고 있는데 중간 점검 보여드릴까요? 궁금하시죠? 대충 이런 느낌으로 일단 이런 느낌으로 그려봤는데요. 식탁에 있는 음식이랑 위에 장식들을 조금 더 꾸며서 거예요. 어때요? 잘 그렸죠? 시간 별로 없다고요? 지금 시간 얼마 남았는데요? 여러분 시간 지금 얼마 남았어요? 시간 얼마 남았어요? 6분?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케이크를 그려야 해.
뭘 먼저 해야 되지? 잠시만. 자, 케이크. 알았어. 케이크. 자, 케이크 해 볼게요. 자, 케이크. 아, 자. 케이크 무슨 케이크 그리지? 아. 케이크라. 저는 생크림 케이크 제일 좋아하니까 생크림 케이크. 아, 근데 당근 케이크도 좋아하긴 하는데 생크림 케이크가 제일 궁금하니까 딸기 생크림 케이크 그래서 여러분 걱정 말아요. 지금 끝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어요. 5분 전이라 뒤에 스케줄이 있어서 그림은 나중에 제가 더 그려서 여러분들께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내드릴게요. 일단은 일단 이 정도로 그렸어요. 얼마나 어떤 크기로 보이려는지. 이렇게 그리고 음식이랑 뒤에는 더 꾸며서 드릴게요. 그래서 엔서분들이랑 더 얘기하다가 진짜 한 시간 너무 짧네요. 역시 한 시간 저희 너무 짧아요. 더 얘기하고 싶지만 스케줄이 뒤에 있어서 잠깐 브이앱을 생일 축하를 위해 브이앱을 본 거라 다음에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데뷔하기 전에 연습생 때 엔서분들, 약간 팬분들이랑 생일 맞이하는 것도 저의 하나의 바람이었는데 이번 생일에는 엔서분들과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제가 저번에 퀄리파잉 영상이 처음 올라왔을 때 이제 제가 브레인마 헐트만 올라왔었고 데뷔 전에 생일을 맞이했었거든요. 근데 엔서분들이 이제 제 생일을 아시고 축하를 해시태그를 만들어주시고 생일 축하를 해주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때. 왜냐면 제 여러분들이 아는 베이의 모습은 딱 그 퀄리파잉 영상의 베이밖에 없는데 그걸 보시고도 많은 분들께서 생일 축하를 해주시고 케이크도 막 만드셔가지고 올려주시고 하셔서 그걸 보고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시태그가 12월에 아니 눈꽃 내린 계절 내려온 베이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기억에 남아서 해시태그를 생각하다가 눈꽃 내린 계절 소리로 올렸습니다. 맞았죠? 그래서 그때 축하해주셨던 분들께 진짜 너무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엔서분들도 태어나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0대 마지막 생일을 즐기라고요? 내가 10대 마지막이라니. 아니 나 저 계속 10대로 살래요. 하지만 이제 20대니까 이제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엔서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엔서 생일 축하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축하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번 생일이 제일 저의 최고의 생일인 것 같아요. 진짜 엔서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엔서분들과 함께 생일을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생일 축하해주고 멤버들이 딱 12시 땡할 때까지 같이 있어주고
12시 땡 하자마자 이제 저랑 제가 사진을 진짜 원했는데 사진도 흔쾌히 같이 찍어주고 너무 재밌게 찍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And so, 진짜 생일 축하해줘서 감사하고 제 스케줄이 있어서 지금 1시에 끝나는 게 너무 아쉽지만 꼭 얼른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nd so, 생일 축하해주셔서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생일 축하 노래 틀고 갈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노래 꼭 들어야 되거든요. 뭐가 생일 축하 노래일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맞나봐요.